안녕. 완전 진짜 한 100만 원 정도? 싼 뭐 나이트 소도만 좀 저보다 짧은 거 같아. 왜 그러지? 좋다 좋다. 이게 너무 비싸. 뭐에 홀렸었나 봐요. 얘는 초록색이거든요. 이렇게 좋다 하긴. 근데 하늘 진짜 예쁘다. 풀도 풀도 초종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전에도 민낯으로 항상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이 빨간 안경으로 인사를 드리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소파 앞에 편하게 앉아서 대신 써드리면 오랜만에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리뷰할 제품들은 제가 작년 12월이었죠. 대구 신세계의 시코르라는 그런 편집샵이 오픈되면서 제가 거기에 우리 롬앤 브랜드가 입점하기도 했었고 또 거기서 제가 강연도 하기도 했었어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날 강연하러 그 대구에 간 날 제가 완전 진짜 한 100만 원 정도 폭풍 쇼핑을 해왔었거든요. 180, 190여 개의 그런 브랜드들이 입점이 돼 있다고 해요. 제가 엄청 반가운 브랜드도 있었고 정말 처음 보는 브랜드도 있었고 제가 인터넷으로만 사왔던 그런 브랜드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신기한 것들 그리고 제가 원래 쓰던 것들 그리고 써보고 싶었던 것들을 몇 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보니까 양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편에 나눠서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기초랑 베이스 위주로 리뷰를 하고 다음번에는 좀 색조 위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구생을 해봤어요. 거기 막 한 바퀴 둘러보고 했는데 뭐 헤어, 뭐 바디, 네일 뭐 진짜 없는 게 없는 그런 매장인 거예요. 엄청 크기도 하고 저는 특히 이제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날 촬영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내가 여기를 꼭 한번 다 둘러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피곤한데도 엄청 폭풍 쇼핑을 하고 왔었어요. 뭐 백화점 브랜드인 뭐 나스, 바비브라운, 뭐 에스티로더, 베네피트, 뭐 메이크업 포에버, 맥도 있었고 나스도 있었고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도 그냥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외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특히 막 그런 구매 대행으로만 살 수 있었던 그런 정말 코스메틱 덕후들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입점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도 막 흥분해가지고 엄청 쇼핑을 많이 하고 왔었어요. 그때 사온 것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오늘 화장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퍼스널 컬러 진단하고 그냥 꽃시장에서 한 바퀴 돌 거여가지고 진한 화장보다는 베이스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한 그냥 화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안경 벗고 렌즈 좀 끼고 그 다음에 세수하고 얼굴 닦아내면서 시작해볼게요. 세수하고 아까 물기는 닦고 왔으니까 렌즈 먼저 껴볼게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끼는 렌즈예요. 이게 오렌즈의 썸데이였나? 머리를 밝게 염색하면서 렌즈도 이렇게 밝게 바꿨어요. 헤어 컬러랑 눈동자색이랑 맞춰주어야 어색하지 않거든요, 메이크업을 해도. 제가 첫 번째로 사용해볼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제가 강연 때문에 시코르에 갔을 때 그때도 화장품 많이 샀었거든요. 그때 이거를 샘플을 한 장 주셨거든요. 그거를 집에 와서 그냥 무심코 써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뭔지. 그랬더니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제가 지금 세안을 하고 왔으니까 여기에 한번 이걸 발라볼게요. 사실 저는 이거를 항상 자기 전에 하고 자는데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거 정말 추천하고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화장 전에 한번 해볼게요. 제가 화장 전에 써보진 않았거든요. 항상 자기 전에만 해서. 뚜껑을 열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완전 쌈무 같죠? 색깔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한 장을 빼서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을 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낀 다음에 여기 살짝 거친 면이 있고 부드러운 면이 있는데 이 거친 면으로 일단 얼굴 각질을 한번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굉장히 마이쮸 냄새가 나요. 마이쮸 포도맛.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정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에 진짜 피부가 좀 거칠거칠해져요. 각질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피부과를 잘 못 다니기도 했고 각질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거 쓰고 나서 각질 정리가 잘 되었어서 여러분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었어요. 너무 자극을 많이 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쓸어내고 그럼 저는 코 쪽에 각질이 많으니까 여기 동글동글하게 닦아볼게요. 닦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부드러운 면으로 다시 한번 얼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쓸어서 정리해주면 되게 매끈매끈한 피부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 써보고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샘플로 공짜로 받았었거든요. 다른 화장품을 사고. 그래서 이게 한 장이, 그 샘플은 이렇게 한 장만 들어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30장 들어있고 22,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러면 한 장당 거의 한 700원, 800원 꼴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비닐 포장까지 하면 거의 한 800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되게 비싼 샘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샘플에 낚여서 본통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화장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막 그런 샘플 하나로 다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비닐 포장 한 30원 정도 하겠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가볍게 다시 물로 한번 가볍게 닦아내고, 그다음 화장솜에 스킨을 적셔가지고 얼굴을 한 번 더 닦아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다시 한번 세안하고 올게요. 저는 세안까지 하고 왔어요. 진짜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저 아까도 막 되게 약간 각질 같은 거 올라와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거는 진짜 만져봐야 아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화장솜에 스킨을 묻혀서 한번 힘을 결대로 닦아줄게요. 저는 맨날 스킨으로 얼굴 닦고 하니까 되게 스킨을 빨리 쓰면. 다시 닦아주면 한 번 더 각질을 정리해줄 수가 있어요.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되게 각질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필링제를 써주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화장솜으로 얼굴을 닦아내면 정말 훨씬 더 각질 정리가 더 잘 돼요. 이렇게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아까 약간 좀 꼬칠꼬칠했었거든요. 제가 저거를 자주 쓰면 피부에 뭔가 자극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영상 찍을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안 쓰고 약간 각질 일어나고 했었는데 진짜 오늘 또 쓰니까 엄청 피부가 또 매끈매끈해졌어요. 제가 설명서 보니까 한 주 2회 정도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 1회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예전에 이거 블로그에서 쓴 적 있거든요? 이 앰플이에요. DMCK 비타민C 앰플. 그러니까 원래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쓰던 제품인데 이게 거기서 시코르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반가워가지고 냅다 두 박스를 사왔어요. 지금 벌써 한 박스는 3개 쓰고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앰플이에요. 저는 어떻게 바르냐면 이거를 뭐 에센스 바르기 전에 발라도 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스킨으로 얼굴을 닦아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먼저 앰플을 발라요. 그냥 이렇게 얼굴에 한번 가볍게 문질러준 다음에, 제가 또 이 반가운 제품이라 또 구매한 거긴 한데 이거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 오빠랑 세언니랑 대만 여행 갔을 때 언니가 이거 사줬었거든요. 주변에서 대만 여행 갔다 오면 꼭 한 번씩 사온다는 이 흑진주팩 있잖아요. 이게 시코르에서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구매할 때 옆에 다른 제품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건 아직 안 써봤고 제가 원래 쓰던 거였던 흑진주팩 먼저 해볼게요. 앰플까지 바른 얼굴에 이 마스크팩을 해줄게요. 그러면 진짜 완전 이 극강 보습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다른 스틱팩과 다르게 필름지가 한 장 들어서 쓰기가 불편해요. 얘를, 이거 꼭 이게 필름지가 있어야 하나? 이 필름지를 하나 떼어내고, 저는 항상 이렇게 붙이는데 이렇게 붙이는 거 맞죠? 얼굴에 저 약간 좀 비율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대만 사람들은 다 얼굴이 좀 저보다 짧은가요? 저 약간 턱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이렇게 한 15분 정도처럼 각질 엄청 올라오셨던 분들은 정말 극강 초보습이 될 거예요. 진짜 화장이 훨씬 더 잘 먹을 거예요. 파운데이션도 조금 더 묽은 파운데이션을 선택해서 보습, 촉촉한 보습을 유지하면서 헤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막 특별한 데 외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화장을 할 거여서 피부 메이크업도 촉촉하게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만 해줄게요. 지금 대충 15분이 지났으니까 마스크팩을 떼어낼게요. 이 과정을 밤에 했으면 이렇게까지 해준 다음에 여기에 저 정말 또 최근에 제가 추천하는 제품, 제가 2016년 잘 샀던 아이템에서 소개드렸던 이 바비브라운
엑스트라 리페어 모이스처라이징 밤 SPF 25 이걸 바르면 정말 이 극한 촉촉함이 이 피부 안쪽까지 되게 스며들거든요. 저는 약간 이따 묽은 파운데이션을 쓸 거고 이따 외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너무 많이 리치한 크림을 바르면 화장이 빨리 무너질 수가 있어요. 각질 케어도 했고 앰플도 바르고 마스크팩까지 하고 지금 얼굴에 되게 많은 영양분이 있어요. 이걸 흡수시키고 리치한 크림까지 발라주면 피부가 너무 무거워서 자기 전에는 괜찮은데 아침에는 피부 화장이 다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살짝 닦아낸 다음에 로션만 발라줄 거예요. 피부 화장이 빨리 벗겨지는 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너무 많은 양의 기초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으니까 피부 화장이 잘 무너지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평소에 너무 고영양의 그런 영양크림을 아침에 바르지는 않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 조금 산뜻한 수분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산뜻한 수분크림은 너무 가벼워서 얼굴이 너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분감을 속부터 채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는 저처럼 이렇게 마스크팩을 해주신 다음에 피부 속까지 조금 그 수분감을 충전해 주시고 피부 겉은 조금 산뜻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좀 흡수시킨 다음에 화장품으로 가볍게만 겉에만 닦아낼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카메라로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피부 속이 엄청 엄청 촉촉촉해요. 지금 어제 되게 피곤하기도 했고 제가 지금 피부가 별로 안 좋은 주라 피부가 겉에가 엄청 푸석푸석했는데 진짜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만약에 제가 이 케어를 저녁에 밤에 했으면 저는 엄청 여기에 리치한 영양크림까지 바르고 잠이 들었겠지만 저는 이제 화장을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바를 거는 크리니크 드라마틱컬리 디퍼런스 모이스처라이징 젤. 사실 이거는 제가 충동구매로 구매했던 건데 제가 계산하려고 그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계산대를 두르고 이렇게 매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되게 만 원 이하의 제품들? 그 여행 패키지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옛날에도 한번 쓰던 제품인데 되게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가지고 구매했었어요. 한 만 원 조금 안 줬던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바르고 바로 피부 화장을 했을 거예요. 지금 피부가 엄청 촉촉하고 수분감이 꽉 차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오늘 하루 종일 피부가 건조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쓸 파운데이션은 정말 가볍게 하고 나갈 거예요. 어차피 동네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했던 어딕션 파운데이션을 한번 써볼 거예요. 제가 이걸 사실 한 두 번 정도 써봤어요. 제가 이따가 바르면서 솔직한 사용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제형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이걸 한번 흔들어 볼게요. 소리가 들리시죠? 자, 얼마나 이게 제형이 묽으면 이렇게 흔들면 물이 흔들리는 이 소리가 다 들려요. 제가 정말 구매하고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한번 손바닥에 얘를 덜어내 볼까요? 손바닥에 들어보면 똑 흘리면 얘는 진짜 묽어요. 이렇게 바로 흘러내리거든요. 물기로 유명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레스팅 실크랑 비교를 해볼까요? 레스팅 실크 여기다 한번 짜볼게요. 다 썼네. 이거 새 거를 샀던 것 같은데. 조르지오 아르마니도 되게 물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조르지오 거보다 훨씬 더 묽어요. 정말 그냥 물 같아요. 파운데이션이. 저는 처음에 이거를 구매하고 진짜 이 물 같은 게 커버력이 있나 싶었는데 커버력이 진짜 없어요. 진짜 물이에요. 컨실러를 꼭 사용해주셔야 되고 저같이 가릴 게 많으신 분들은 이 파운데이션으로 절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컨실러 꼭 쓰셔야 돼요. 보면 이게 조르지오 아르마니 거고 너무 많이 짰다. 아깝다. 요게가 어딕션 거. 정말 그냥 물이에요.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 정말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봤던 파운데이션 중에 가장 묽고 커버력이 없어요. 대신 이제 이런 파운데이션은 원래 피부가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원래 가릴 게 많이 없고 건조하신 분들은 이걸 쓰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기초도 지금 빵빵하게 해놨고 했기 때문에 오늘 컨셉을 좀 민낯처럼 내 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오늘 한번 컨셉을 급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봤잖아요. 직접 이런 묽은 파운데이션에 커버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파우더가 많이 들어갈수록 되직할수록 건조함을 느끼는 대신에 정말 뽀송뽀송하고 커버가 잘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파우더가 정말 소량만 들어가 있는 이런 묽고 물 같은 파운데이션은 발림성은 좋겠지만 커버력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파우더가 얼만큼 함량돼 있냐에 따라서 커버력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손으로 한번 발라볼까요? 제가 원래 정말 파운데이션을 손으로 바르는 거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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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거든요. 얘는 묽은 타입이기 때문에 손으로 발라서 한번 커버력이 어느 정도 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피부에 발라볼까요? 피부랑 이렇게 발라보면 정말 로션처럼 발리는, 정말 로션처럼 커버력도 없고 로션처럼 발리는, 그러니까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그냥 피부톤이 한번 정리는 될 것 같아요. 여기와 안 바른 쪽과 바른 쪽. 그래도 한번 뭔가 정리되는 느낌은 있죠? 묽으니까 이런 묽은 파운데이션의 장점은 손으로 발라도 밀리지 않고 잘 발려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 피부에 보습감을 엄청 빵빵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잘 발린다는. 그리고 정말 묽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어쩔 수 없이 피부가 좀 불편한 게 있잖아. 어쨌든 뭐가 하나 씌이는 거니까. 근데 얘는 정말 편해요. 이렇게 손으로 간단하게 정말 로션 바르듯이. 제가 반쪽만 바르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코까지 모공 커버를 한번 같이 보면서 발라볼까요? 얘가 너무 묽고 가볍기 때문에 모공에 끼인 게 약간 좀 티가 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정도는 아니고, 저는 어차피 커버력을 기대하진 않았기 때문에 다 컨실러로 가려줄 거예요. 여기 반쪽이 파운데이션 사용해준 쪽, 여기 반쪽이 사용하지 않은 쪽. 정말 커버력이 없긴 하죠. 특히 제가 이쪽에 좀 착색이 있는데 여기 한번 가려볼게요. 근데 정말 뜨지 않고 정말 잘 발리긴 해요. 이 정도 커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그냥 약간 생얼로 가기에는 좀 그렇고 뭐라도 찍어 바르고 싶을 때 이 정도는 바르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브러쉬 사용해서 발라볼게요. 왜 그러지? 갑자기 이게 생겼어요. 뭐지? 근데 갑자기 벌레가 물고 갔나? 나중에 영상 돌려봐야겠다. 제가 완전 좋아하는 브러쉬, 피카소의 FB17 브러쉬를 사용해볼게요. 그 시코르에 피카소도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에서 피카소 브러쉬 한번 체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묻혀주고, 이런 묽은 파운데이션은 특히 이 브러쉬 모가 파운데이션을 잘 머금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이 브러쉬 모에 잘 머금어 주어야 해요. 이런 묽은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로 바르실 때는 이렇게 통통한 파운데이션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조금 납작한 브러쉬를 사용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좀 더 산뜻하고 가볍게 바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발라볼게요.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커버력이 있게 발리죠? 이거는 근데 브러쉬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손으로도 사실 발라보았고 브러쉬로도 발라봤는데 브러쉬로 바르는 거를 훨씬 추천드려요. 특히 이 FB17이랑 궁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약간 물광 표현하고 싶으실 때 그때 좋아요. 근데 이 FB17을 사용하실 때도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처럼 브러쉬에 잘 머금은 후에 그다음 뱉어내면서 발라내셔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머금은 양으로 얼굴 반을 바르고 있어요. 한 번 가볍게. 이렇게 붓자국이 나면 좀 두드려서. 그럼 되게 진짜 촉촉해 보이죠, 피부가. 이렇게 묽은 파운데이션의 정말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피부 표현이 정말 맑고 투명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마에도 발라볼게요. 손으로 바른 것보다는 훨씬 더 커버력 있게 바를 수 있죠. 이 브러쉬에 머금어 놓은 양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바를 때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좀 더 커버력 있게 발릴 수 있어요. 역시 저는 파운데이션은 도구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붉은기 커버가 하나도 안 되죠? 대신 묽기 때문에 이렇게 들뜨지 않고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코에도 발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과 브러쉬로 한번 피부 표현을 해봤어요. 어떤가요? 확실히 브러쉬로 바른 쪽이 조금 더 촉촉하고 더 윤기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쪽도 마저 브러쉬로 조금 더 수정만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아시겠지만 피부 표현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이따가 한번 외출을 하고 나서 다시 카메라를 켜고 여기 앉아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FB17이 어딕션 파운데이션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윤기 있는 피부 표현을 하고 싶으실 때 이 정도입니다. 어때요? 일단 제가 좋은 점은 이렇게 피부가 정말 편하다는 점? 그치만 저는 정말 사실 제 취향은 저는 약간 조금 세미매트하고 정말 완벽한 커버를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이런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거나 또 나는 얼굴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싫다, 정말 묽고 로션처럼 발라야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파운데이션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려지지 않은 잡티들을 한번 컨실러로 사용해 볼게요. 이 컨실러는 어딕션 컨실러인데요. 저도 이거 진짜 되게 어렵게 구했어요. 제가 어딕션 대신 써드림 때문에 이 컨실러를 구매하려고 갔는데 시코르에도 이 제품이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도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강남 신세계를 가니까 거기도 품절인 거예요. 이게 다 전국 품절이어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어떡하지, 어딕션 대신 써드림 해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설날쯤에 로맨 막내님이 대구가 고향이어가지고 대구 가는 길에 여기 한번 들려가지고 봤는데 다시 재입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산 거예요. 컨실러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써보면 주름도 잘 메꿔지는 것 같고 색깔도 예쁘고요. 일단 발라볼게요. 손등에 뭔가 커버가 되게 잘 될 것 같고 뭔가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는 게 지속력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일단 색깔 이렇게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이 밝은색 눈 밑이나 다크서클 커버하기 좋을 것 같아요.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브러쉬로 해서 여기다가 제가 나중에 컨실러 조금 더 써보고 어딕션 대신 써드림에서 한번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한쪽 얼굴에만 컨실러를 발라서 양쪽에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이 워낙 자연스럽게 발리는 타입이어가지고 컨실러로 피부톤을 오늘 좀 정리를 해주려고 했거든요. 일단 어딕션 컨실러가 같이 있어서 두 개를 같이 써보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크서클 해보려고 코 주변에 색소 침착된 부분 이 컬러로 한번 커버를 해볼게요. 여기 붉은기 와 이거 커버 진짜 잘 된다. 커버 진짜 잘 돼요. 조금만 했는데도 와 커버가 엄청 잘 되는데요. 좋다 커버 진짜 잘 된다. 와 이거 진짜 며칠 제대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이 하나도 가려주지 못했던 제 이 코 주변의 색소 침착과 모공을 이 컨실러가 지금 잘 가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 주변 칙칙한 부분도 이 색깔로 별로 뜨지가 않아서 여기에 커버를 한 쪽, 커버하지 않은 쪽 제가 나머지도 마저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인생템을 찾은 기분? 물론 조금 더 써봐야 알겠지만 제가 어딕션 대신 써드림은 이 컨실러 때문에 못 찍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올리고 나서 한 다다음 주쯤에 또 촬영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콧대는 여기 있는 밝은 색으로 콧대를 잡아줘 볼게요. 이렇게 콧대가 높아 보일 수 있게 콧대를 좀 잡아주고 녹화도 좀 갑자기 생긴 알 수 없는 붉은기 오 완전 완벽하게 가려줬어요. 이렇게 파운데이션과 컨실러까지 완성했습니다. 어때요 오늘 피부 표현? 제가 평소에 하는 것과 다르게 조금 촉촉하고 자연스럽게 한번 해봤어요. 아 입술을 안 발랐더니 지금 엄청 아파 보이네.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 얼굴 가장자리만 파우더를 좀 발라줄게요. 지금 엄청 촉촉한 타입을 썼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아마 엄청 붙을 거예요. 좀 이 부분을 좀 파우더로 살짝만 고정만 시켜줄게요.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우더 사용할게요. 파우더 133 브러쉬에 묻혀서
그래도 어쨌든 색조화장을 조금은 할 거기 때문에 눈썹이랑 눈두덩이만 발라볼게요. 근데 이게 화면보다 실제로 봤을 때 조금 더 수분감이 있고 조금 더 촉촉해 보이거든요?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화면에는 그 정도까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장자리만. 그리고 눈썹은 그려야 되니까 여기 눈두덩이랑. 내가 이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역시 잘 번지는 거. 이렇게 묽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주시면 눈화장이 더 잘 번져요. 그러니까 여기 눈두덩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다음에 입술도 이따가 파운데이션 올라가면 이 정도만 하고 색조화장 들어가 볼까요? 그럼 뷰러로 눈썹을 찍어줄게요. 눈썹은 제가 그냥 평소에 쓰는 슈엔브라 하드 펌율로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저 평소에 항상 강한 화장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하려니까 제 스스로도 약간 조금 어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그냥 민낯이면 민낯이고 화장을 하면 했지 막 연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눈썹 이 정도. 저 지금 벌써 여기 뿌리가 나고 있어서 다음 주에 염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헤어 컬러가 지금 밝기 때문에 살짝 아이브로우 마스크만 해줄게요. 눈썹 색 이 정도로만. 한번 눈화장을 먼저 해볼까요? 제가 정말 기대하는 제품이고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 바이테리의 이 스틱 섀도우예요. 제가 두 개를 구매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비싸요. 얘가 하나에 54,000원이거든요. 스틱 섀도우 하나에. 근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진짜 큰맘 먹고 샀는데 진짜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봤던 그런 스틱 섀도우랑 비교가 안 되게 발색이 한 번만 발라도 진짜 너무너무 잘 되는 거 있죠. 너무 예뻐요. 펄감도 그렇고 특히 이 색깔 6호는 언더라인에 발라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진짜 발림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뭔가 손등에 쓰기 아까운 브라운 컬러를 한번 눈두덩에 먼저 발라볼게요. 이렇게 바른 후에 손가락으로 펼쳐서 그냥 음영감만 조금 해서 자연스럽게 하고 마무리 지나갈게요. 이게 부드러워가지고 손가락으로도 되게 잘 펼쳐져요. 원래 스틱 섀도우들이 지속력은 좋은데 약간 조금 되직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안 펼쳐지는 게 많거든요? 이 섀도우는 진짜 너무 부드럽고 잘 펼쳐져요. 근데 스틱 섀도우 하나에 54,000원이라니 진짜 비싸긴 하죠. 제가 스틱 섀도우 두 개를 샀는데 이게 거의 톰포드 가격이랑 맞먹으니까 비싸긴 한 것 같아요. 눈두덩이에 펼쳐서 발라주었어요. 이 정도만 발라줄게요. 이쪽도 이렇게 쓱쓱 그어준 다음에 눈두덩 전체에 발라줄게요. 이거 워낙 부드러우니까 베이스 섀도우를 깔아놓지 않아도 잘 펼쳐져요. 이 정도? 예쁘다. 언더라인은 6호를 발라볼게요. 저는 이 색깔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눈막을 메꾸면서 진짜 너무너무 실제로 보는 게 훨씬 예뻐요.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중에 스모키 메이크업 하고도 언더라인에 발라주면 진짜 예쁠 것 같고 진짜 예뻐. 섀도우는 딱 여기까지만 발라줄게요.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슬림 젤 펜슬 아이라이너로 전방만 채워줄게요. 전망만 채워서 그냥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정말 간단하게 눈화장 이 정도만 할게. 근데 지속력도 좋은 게 물티슈를 이렇게 닦아내도 진짜 잘 안 닦여요. 그 다음에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크림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얘는 제가 처음 보는 브랜드여가지고 신기해서 구매해봤거든요. 케빈 어코인의 더 크리미 글로우라는 크림 블러셔예요. 37,000원 주고 샀는데 제가 고른 컬러는 한번 저 이런 거 이런 색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색 블러셔 써보고 싶었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바르진 않을 거고 이거를 정말 소량만 묻혀서
어떡하죠? 괜찮은 것 같아요. 혈색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게 아예 빨간색인 줄 알고 나중에 소량만 쓰면 혈색 줄 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구매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약간 조금 핑크기가, 그것도 쿨한 핑크기가 조금 있네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매장에서 봤을 때랑 집에 와서 봤을 때랑 약간 내가 뭐에 홀린 건가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 예전에도 미국 세포라 가서 바비브라운 펜슬을 사왔는데 저는 분명히 코랄색을 샀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완전 레드 오렌지인 거예요.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혈색만. 입술도 한번 이걸로 발라볼까요? 이거를 먼저 아까 사용했던 블러셔를 입술에 발라서 좀 빨갛게 입술에 혈색을 준 다음에 립글로즈를 발라서 완성해볼게요. 어차피 크림 블러셔니까 입술에 발라서 역시나 이렇게 연하게 바르니까 더 핑크로 발색이 올라오네요. 저는 완벽한 레드 크림 블러셔를 구매하고 싶었었는데 약간 매장에서 뭐에 홀렸었나봐요. 근데 이게 되게 입술에 바르기에도 부담이 없고 되게 잘 발려요. 가끔 크림 블러셔 입술에 바르면 되게 부담스러운 질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지는 않고 그냥 거의 안 바른 것처럼 되게 편하게 발리네요. 외색은 이런 색이었는데 입술에 연하게 바르니까 이 정도의 색으로 나왔어요. 완전 지금 완전 쿨톤 핑크로 발색됐어요. 어떡하면 좋지? 일단 여기에 한번 궁금했던 이 프로그 프린스 립글로스를 발라보긴 할게요. 립스틱퀸의 프로그 프린스 립글로스. 이게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붉게 올라와요. 이렇게 바를 때는 초록색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 약간 저 문방구에서 샀던 거 중에서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막 이런 초록색인데 막 빨개지고 이런 거? 일단 요렇게 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붉게 올라와요. 그 색깔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보면 초록색이죠? 입술에 발라볼게요. 중앙까지 바르면 말 많이 하면 요플레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뿌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을 다물고 이렇게 말할 때 마찰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위로만. 지금 약간 초록기가 있어요, 입술에. 얘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붉게 착색되면서 올라오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볼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예상했던 그런 화장은 입술도 저는 되게 그냥 내 입술인 것처럼 되게 붉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제가 매장에서 홀렸었나봐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약간 룩이 조금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 또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만족은 해요. 오늘은 제가 기초나 베이스 위주로 많이 알려드렸고 제가 다음 편에는 좀 완전 센 화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일단 외출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외출을 하고 오늘 추우니까 땀은 안 흘리겠지만 아마 히터 바람에도 제가 견뎌야 할 것이고 동네긴 한데 어쨌든 고터도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화장이 얼마나 더 무너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따가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하늘 진짜 예쁘다. 피부톤 확인. 나 맨날 평소에 엄청 매트하기만 하다가 약간 촉촉하게 하니까 적응이 안 돼. 저는 지금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4시에 정보과제 퍼스널 컬러를 해야 돼서 지금 3시 한 40분? 한 20분 정도 여기서 영상 찍어놓은 거 좀 보고 편집을 조금 하다가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조명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사무실 와가지고 이 적나라한 형광등에서 보니까 입술이 세상에 이렇게 안 어울릴 수가. 일단 입술만 좀 바꾸고 갈까요? 피부 표현이랑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입술이 너무 안 어울린다니. 이런 새끼가
들어가는데 확실히 주변에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그리고 쿨톤이에요. 같은 쿨톤이어서 확실히 팔자주름 같은 거나 광대에서 연결되는 이런 선이 자꾸 되게 얼굴 하얘 보이는 게 아니라 살짝을 되게 많이 빼앉아요. 그게 역시 아마 더 잘 어울렸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채도가 이렇게 부족한 색들은 티넷티가 들어가 있는 이런 타입은 확실히 얼굴을 좀 지칙하게 보거든요. 얘도 쿨톤인데 얘도 한 번. 꽃시장 보고 여기 맨날 저번에 새벽에 생화시장은 새벽에 있어서 새벽에 왔었는데 오늘은 조화시장을 갈 거기 때문에 조화시장이 6시까지인데 지금 5시 조금 넘은 시간이라 세 개를 같이 모을 수 있을까? 얘도 하나 살까? 요거랑 우리 요런 거? 이게 좋아요? 사장님 여기 혹시 니스 이런 틀만이 안 나요? 예예예. 제가 지금 꽃시장이랑 저 코스모컬러 진단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일단 20분 뒤에 삼겹살을 먹으러 갈 건데 집에 집납두로 지금 들어온 김에 잠깐 카메라를 켜봤어요. 저는 아까 중간중간에 거울 보고 했는데 진짜 괜찮은 게 저는 이게 엄청 묽은 파운데이션이어가지고 되게 많이 지워질 줄 알았거든요. 물론 지워지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덜 지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막 그렇게 엄청 지저분하게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 이 정도입니다. 파우더를 하지 않았잖아요. 파우더를 하지 않았는데 또 이 정도면 아주 우수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런 이마나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데 광이 잘 살아있다는 거. 개기름 느낌이 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묽은 파운데이션의 장점 중 하나가 수정 화장을 해도 덜 뭉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얼굴에 기름기를 살짝 닦아낸 다음에 그러면 수정 화장을 해볼까요? 여기 코 쪽만 조금만 더 발라볼게요. 다시 파운데이션을 조금만 더 짜서 다시 한번 일단 들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수정 화장 할 때도 저는 지금 카톡이 오는 걸 보니 빨리 나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저녁을 먹으러 나가겠습니다.